2024년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 유니버스 통리버스가 열릴지니 용사들이여 그곳에서 통일 불씨를 찾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앞당길지어다. 여기까지. 근데 너무 돌다 보니까 그 헤드솔 기자님이 바뀌었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인물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저는 헤드솔 기자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통벤저스에 합류하게 된 유니콘 기자단의 유니콘 송윤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셋이서만 진행을 하나요? 어떻게 오늘 저희... 그러게요. 오늘은... 북한에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깜짝이야. 북한에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안에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어요. 어머, 선생님. 오시겠어요? 아, 네. 책까지 들고 오셨네. 아,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네. 아, 책이... 어. 아, 네. 여기 그걸 읽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근데 재밌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아, 잠깐, 죄송한데! 저희가 죄송한데 성명을 자꾸 안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아라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주는 그 행복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서아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교육관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아, 교육관. 네. 교육관이구나. 다 같이 그럼 오늘 배운다라는 그렇지. 느낌으로 여기 뭐 선생님 같은 분들도 뭐 계시고 할 거야. 분명히 교육관이면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실 거란 그쵸. 말이죠. 그럼 그거 어디? 여기는 지금 도서관이니까 저기 야, 연식 나온다, 지성아. 연식 나와. 쭉쭉 직진, 쭉쭉 직진. 여기 넘어갈까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오, 여기가 교육관으로.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네, 네. 어쩜 저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네, 어서오세요. 네, 네, 네. 어떤 공간인지. 여기는 그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콘텐츠 개발, 연구를 병행하는 국립통일교육원,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북한 경제.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북한은 막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다, 어렵다, 항상 뭐 좀 배가 고프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가 요즘도 그런가요? 일단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니을 받침이 들어가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니을? 쌀! 어, 그렇죠. 물! 어, 그렇죠. 하나 뭘까요? 불! 그렇죠. 아, 쌀, 물, 물! 맞습니다. 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에? 70% 이상이 사실상 배급을 못 받으면 배급 제도가 붕괴된 거거든요. 근데 생존이 너무 기본인데.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함께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적응이 안 돼요. 여운 좀 느끼게 해주세요. 콘벤저스 여러분. 아, 네네. 네. 이 강의실에는 6장의 힌트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힌트를 찾아서 통일구호를 외치고 네. 그리고 통일불씨를 획득해주세요. 6장이죠? 6장. 어, 맞다. 어, 뭘 찾았어? 어, 뭘 찾았어요? 뭐야, 뭐야, 뭐야. 와, 이동경. 그거다. 무슨 이동경도. 이동경도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거가 5장 다 찾으면 돼요? 5장 다 찾으면 돼요. 이동경도 어려운데? 네네. 요 바닥 같은데 이런 바닥 이런 뭐 블라인드 틈새 심플하게 숨겨놨을 수도 있어 이런 데를 봐야 된다고 북한 사람들이여가지고 진짜로 어? 아 찾았다 하나 어? 너 찾았어? 찾았어 어 진짜? 여기 어. 있을 줄 알아 이 독한 이제는... 사람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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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무 어렵다 349911 건너 밑에 없어 기자님 여섯 개가 있긴 한가요? 아 그럼요 기자님 지금 너무 지금 뭐가 없어요 기자님 유니콘 씨 여섯 개가
6개가 있긴 한가요? 아 있어 있어? 3408 연 16 티귿 이응 07? 의자 사이사이에 있을 것 같아. 그 뒤에. 오!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이거 가운데. 없어. 어, 여기 있다! 그래, 있습니다. 거기 있었어? 어디 숨겨놓는지 뻔해. 어, 한 장,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교수님 들고 나가신 거 아니야? 이런 데 밑에, 서한님. 네. 이런 데 미테라 같은 데 공략하셨어. 뭐 좀 그런 데 있을 수도 있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밑에 있었어, 밑에 있어. 이거 모르고 있어. 이거. 다 찾았어. 아. 다 찾았어. 건 씨, 오 씨, 연 씨, 박 씨, 조 씨, 박 씨. 근데 맞는 거 같아. 약간 주소 같기도 해. 이거 좀 느낌 오는 거 있으세요, 서한 씨? 어떤 뭔가 봤던 주소라던가 표식이라던가 이런 게 비슷한 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전혀 없죠. 아니요, 이렇게 봐서 안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건 막 힌트도 없어요? 조금의 힌트도 없어요. 힌트 주세요. 조금 힌트 주세요. 오늘 아침 서한님이 한 행동에 힌트가 있습니다. 책을 들고 오셨잖아. 평양 아, 평양, 오케이. 평양. 어? 잠깐? 바코드. 그러니까 나 지금 바코드 봤어. 아, 이거다. 이거 책, 책. 도서관에서 이 바코드를 찾아야 해. 되네. 그러니까 아, 그럼 나가서 이거 나가서 나가서 책 찾아야 되네. 도서관은 나 일단 가고 싶다. 아, 도서관에서 나오셨지, 서한 씨가. 하나 가자. 그래 그래. 통일고를 찾으려면은 이게 책 한 시간 바꿔 한 시간. 책 바코드였어. 여기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 도서관 이거 어떻게 찾아요? 나 이거 여기 여기 아, 여기 숫자 다 써 있잖아요. 네. 각자 들고 있는 거 찾으면 되겠다. 325. 연 16. 연 16. 오, 난 325. 322. 어 있다 325. 요거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맞는다.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연 16 여기 있다. 160대 140.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50. 몇 번이죠? 151. 아, 요 밑에 있어요. 152. 여기 있다. 이거죠. 여기 있다. 저 여기 2000년의 공부. 너무 왜요? 지금 뭐 하세요? 거의 누워, 거의 앉아 계시는. 거의 쉬고 계시는 집인데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아, 나 76이 없어. 76이 76. 76이면 위에 있겠는데요? 도서관 안 가, 안 가보셨죠? 126. 여기 76. 있다. 아, 76. 오, 아니에요? 오, 오, 26. 예! 오, 오, 한 개 더 찾아야 돼. 814. 아니, 아직도 두 개도 못 찾으신 거예요? 3. 여기다, 여기다. 3만 외쳐. 여기, 여기, 여기. 4, 6. 6, 6, 6. 6. 박. 67. 박육칠 이거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자.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아, 나 다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겉표지만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이북, 이북. 저는 이북으로 봐요. 자, 그럼 한번 찾았으니까. 네, 이게 통일 구호라는 거죠? 통일 구호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뭐 앞 글자만 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것 같은데. 통일. 통일이. 뭐. 통일이. 오라. 요. 오라요? 통일이 오라요? 어? 맞는 것 같아. 통일이 오라 요 오라요? 통일이 요 오라요? 통일이 통일이요? 오라, 오라. 어. 통일이요? 오라, 오라. 어, 통일이 오, 오라. 오라다 맞아 어. 통일이 오, 오라. 오라다 맞아 이요 어. 오라 오라 이런 거 아닐까? 정답을 발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통일이요 오라. 정답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드디어. 어 유니님이 마지막에 통일이 오라고 헌버렸다. 유니콘이다. 역시 유니콘. 한 걸 해낼 줄 알았어. 나 한 걸 했어. 통일 불씨를 획득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불씨? 작고 귀엽네. 아 그래도 저희가 불씨를 드디어 획득했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그래 시작 좋다. 진짜 시작이 좋아요. 다행이에요. 이대로 우리가 다음 미션까지 그냥 쭉 가면 돼요. 불씨를 계속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예. 통리버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로 열렸어요, 선생님? 알려주셔서 제가 뛰어가거든요. 천장이 열렸습니다. 아, 천장이요. 그럼 빨리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먼저 네. 기자님 먼저 올려보자. 아, 네. 하나, 둘.
각자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 올라갈까요? 하나, 둘, 셋.